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 2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대박 플러스 시즌 2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 그리고 내일장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추천 종목도 함께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법과 그리고 진단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가시면서 올인원 시스템을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번, 전화번호 023153-2611번, 무료문자 013-3366-0110, 무료문자 013-3366-0110, 그리고 홈페이지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www.sentv.co.kr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김없이 바로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흔쾌히 시원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장 정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연 4일째 순매도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지수 오늘 9포인트가량 상승 하락하면서 2004포인트, 장중 2000포인트 순간적으로 깨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또한 1%가량 상승 하락하면서 520포인트, 아 너무 상승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 제가 지난주 방송 그리고 다른 그 우리 주식 증천 프로 같은 걸 이용해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시장은요 1980에서 1950포인트까지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충분히 지금 한 10조 이상의 매수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지수에서는 투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랬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요, 이 바로 프로그램 수급 동향입니다. 이 프로그램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요, 현재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빨간색 프로그램 순매수에서 차익 거래가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선물과 그리고 현물에서 동반적으로 전부 다 매도적 투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종목별 차별화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코스닥 종목들 투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대형주 그리고 미래를 본 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와 전반적인 흐름들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난 종목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너무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제일 처음 종목이요, 이 DGB 금융지주 되겠습니다. 이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DGB 금융지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가격 17,000원인데요. 더 갑니다. 더 많이 가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신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신고가 400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400원만 넘기면 이제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딥이 진다니까요. 엄청난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역시 제가 지금 포트를 장세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방어주 쪽으로 가자, 그리고 시장에서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종목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고 절대적인 저평가와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가자 그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오늘 2%권 상승하면서 대우인터내셔널 아주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이 4분기부터 이익 잡힌다 그랬죠. 아직까지 이익이 안 잡혔어요. 그죠? 기대치만 가는 건데 나중에 이익까지 잡히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대우받을 만하죠. 대우인터내셔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마트 나왔네요. 이마트 예, 두마트예요. 딱 두 배만 벌까 싶은데요. 일단 이마트 계속 어떻습니까? 지금 조정 받더라도요, 이런 유통업 백화점주도 좀 빠지고 오쇼핑 같은 경우도 빠지는데요. 단단하죠. 예. 때에 따라서는요, 고가권 금액 물품들이 잘 팔리는 백화점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요. 경기가 살아나는 초반에는요, 저가 필수 소비자가 더 잘 가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기에는 아직까지 지갑을 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마트는 간단 말이죠. 마트 11월 1일 날 한우 데이였는데 한우 좀 드셨어요?
마트에서 반값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가가지고 한우 좀 마음껏 한번 드시고 힘 좀 내고 수익 좀 보시고 이러시면 되겠죠. 이마트 더 갑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또 한 종목 SK텔레콤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우리 매수 가격보다는 높거든요. 이제 조정 다 왔어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 사셔도 됩니다. 이거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게 호주머니에 많은 거 준비해 왔잖아요. 이거 하나 탁 던져드리면은요. 요 놈 탁 잡아가지고 수익 내셔도 되겠습니다. 여튼요. 예, SK텔레콤 통신주는 방어주니까 지수가 더 빠지더라도요. 이 종목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자. 그래서 통신주 두 개입니다. 그죠?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만 보자고 그랬습니다. KT요? 안 돼요. KT는 아직은 모멘텀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KT 빼고 이렇게 가시자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지난 종부터 AS 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밸류 차트로 기업의 어떤 내용을 보는 법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밸류 차트는 드디어 종착 얘기에 왔어요. 그래, 마지막 이제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잖아요. 그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이자 첫 도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때까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구나, 또 영업이익이 좋아지구나, 현금흐름이 좋아지구나, 잘 쌓여가고 있구나 이런 일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죠. 그럼 이 주식 살까 말까, 그렇죠? 살까 말까를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 간단하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나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를 하고요.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가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판단하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보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저평가와 고평가를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평가인가 고평가를 분석하는 두 가지 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치평가지수의 PER, PER라고도 얘기를 하죠. PER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주가와 추당 순이익, 자, 이익적인 측면입니다. 이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PER, 그리고 순이익 측면이 될 것이고요. 자산 측면으로 가본다면 바로 가치평가지수 PBR과 그리고 주가와의 주가 순자산의 비교, 이 네 가지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우리가 이제 PER, PER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PER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PER 이게요. 이제 많이 들어보시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PER 뭐냐면 이게 프라이스예요. 가격이죠.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E가 뭐냐면 earning입니다. earning.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earning이다. 그럼 R은 뭐냐? ratio.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뭐 주식 가격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왔네요. 이 PER을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주가 순이익 비율. 아, 주가 순이익 비율. 이야, 이거 뭐 이제 주가 순이익 비율하면 일곱자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이 말은요, 바로 이게 되죠. 주가가 순이익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지금 비싼 가격이냐. 이는요, 자, 한번 보자고요. 공식 구하는 건 간단한데 이렇게 P가 위로 가고요, E가 밑으로 가면 돼요. E가 그럼 여기 바로 주당 주가고요, 밑에가 E니까 순이익이라 그랬죠. 주당 순이익이다. 만약에 어떤 회사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0원인데 주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주가가 1000원이니까 1000원에서 100원 나누면 얼마가 되죠? 10. 아하, 10. 100원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이런 거는 뭐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퍼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 퍼가 이게 뭐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을 한 주를 샀을 때, 이 주식이 과연 몇 년 동안에 내가 산 금액을 찾아주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천 원 주고 샀을 때, 이 주식은요, 해마다 100원씩 벌어준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이 주식을 1,000원 주고 만약에 500원 주고 샀다. 500원 주 사면 나는 500원을 지불했지만 이 기업은 이 한 주는요. 내가 팔지 않는 이상 매년 100원씩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가 10배라는 것은 10분의 1이네. 10분의 1. 내가 산 주식을 이익으로 받았을 때 과연 몇 년이 걸리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퍼가 10배인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 주식은요. 이 기업의 이익만으로 몇 년째 본전이 되냐면 10년째 본전이 된다 소리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퍼의 역수는 바로 내가 투자한 이 주가가 이익으로 얼마만큼 벌어들일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퍼가 높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퍼가 20이다. 그러면 요 주식 사가지고 이 기업의 이익만으로 만약에 전부 다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내가 본전 찾는데 얼마 걸린다? 20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퍼가 5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100% 돈을 벌었을 때 배당을 다 한다고 봤을 때 나는 이 주식 사면은요 5년 동안 이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본전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퍼가 낮을수록 어떻다? 좋다. 아, 이 퍼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가면 퍼가 몇이 고평가냐? 퍼가 20이 고평가냐? 10이 고평가냐?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요.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퍼라는 게 얼마 나오냐면 100. 100이 예사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 퍼의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는 지금 퍼가 얼마냐? 뭐 9.18 정도 돼요. 9.18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퍼의 이 바이오 군들은요, 퍼가 100이란 말이죠. 그럼 10배 이상 고평가가 됐네? 고평가? 이거 못 사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퍼가 가지는 함정이 하나 있다고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 E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이익이라 그랬죠, 순이익. 그럼 보자고요. 작년에는 만약에 100원의 이익을 냈어요. 아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퍼가 얼마나 하냐면 10이 나왔거든. 그런데요. 올해는 만약에 이 기업이 50원밖에 이익을 못 냈습니다. 그럼 퍼가 20이 되죠. 이익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퍼가 배로 올라간단 말이죠. 만약에 이익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럼 퍼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익이라는 것은 플러스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도 날 때도 있잖아요. 플러스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 때도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날 때는 어떻게 해? 쓸모가 없어지는 게 바로 퍼예요. 그래서 퍼는요. 어떤 기업에 적용하는 거냐면 안정한 이익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걸로 평가를 한다? 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코스닥 기업 같은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익이 굉장히 급변하는 기업은요. 퍼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퍼가 높니 낮니 그냥 막 이렇게 퍼가 높아서 뭐 못 산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지를 아 잘못했습니다. 여튼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자? 예, 바로 퍼라는 것은 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에서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 기업에 따라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제지업종 종이 제지업종 한번 보자고요. 그런 기업은 올해 뭐 대박 날 것도 없죠. 올해라고 뭐 대박이 나고 올해 쪽발해요. 쪽박이 날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뭐 LED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이익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퍼가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퍼는요. 자, 하나만 읽어봅시다. 1번. 이익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업종별 차이가 크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동종 업계 내 펄을 사용하는 거죠. 삼성전자와 현대건설을 동일한 상황에서 펄로 봐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어떤 거? 하이닉스나 LG전자 이런 것들. 현대건설이 펄가 높다. 바로 대림산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 PR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이익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업종별 차이가 크니까 업종 내에서 어떻게 찾아내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말고 또 퍼가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서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왜 없을까요? 모르니까. 하나요. 어떤 기업이요.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벌어보니까, 뭐 10, 15, 뭐 20, 15,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이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냐면, 이 기업은 10년 동안 쭉 평균을 해보니까, 10년 중에서 평균이 한 15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이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올해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세 번째 하나 더 나왔네. 업종별 차이뿐만 아니라 연도별 차이가 있구나. 연도별. 한 기업에 연도별 차이가 있으니까 이 연도별 차이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PER이 낮다, 높다.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이야, 이거예요. 퍼의 핵심적인 내용은 퍼가 10이다, 100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다. 예.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에 사용해야 되고 또는 업종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 업종 내에서 어떤 기업에 비교할 때 좋고요. 또 하나, 그 기업의 퍼를 보니까 과거 10년간, 20년간 퍼보다 지금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냐, 떨어져 있냐 차이에 따라서 지금이 저평가, 고평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PER입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예, 가치평가지수 PER에서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로 동종업계 그리고 시장 평균 등과 고려해서 사용하면 유용하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삼성전자와 비교하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거 비교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거? 지난 10년간에 이 기업의 평균적인 퍼가 얼마였는가?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 보면 높은 지점도 있고요. 낮은 지점도 있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이 주가는 한 요 정도 수준의 퍼가 쭉 있었다 이 이야기네요. 그러면 배가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뭐 평균적인 퍼가 한 11.5배에서 12배 정도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균적인 퍼를 이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지금은 퍼가 8도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8 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삼성전자가 저평가 상태인 거예요? 고평가 상태인 거예요? 저평가 상태네.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이제 충족을 시켰네. 그죠? 아, 삼성전자가 지난 15년 동안에, 1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1.5에서 12배 정도를 하던데 지금 정도 8 정도 하더라.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저평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다. 왜 아니냐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퍼가 11.5에서 12배라 그랬는데, 그러면 코스피 퍼가 얼마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코스피 퍼가 얼마? 12 정도였는데, 지금 코스피 퍼가 9.8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조금 저평가되었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야,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도요, 힘내세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줄기차게 이야기, 반복에 여러분들을 제가 끝장나도록 제가 퍼의 귀신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ER 하면 동네에 이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 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빡! 니가 퍼 맛을 알아? 딱 이렇게 한번 질러주시는 거예요. 자, 퍼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핵심은 바로 어떤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이 기업의 퍼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평균적으로 이 기업은 어느 정도 퍼가 왔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결국 뭐냐면, 퍼가 낮아질수록 좋은데, 그쵸?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그럼 퍼가 낮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퍼가 뭐로 구성됐다? 주가를 이익으로 나눴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든지, 이익이 늘어나면 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주가와 바로 주당 순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주가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주가는 빨간색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주당 순이익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정상적인 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단 한번 보시자고요. 이 확대가 되면 참 좋은데 자, 제일 끝단을 여기 확대가 잘 될까요? 안 되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단을 보시면은 지금 주당 순이익 파란색이 위로 치고 가고 있다고. 예? 파란색이 위로 치고 달아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부터는 주당 순이익이 더 치고 달아나면 주가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퍼 때문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다음 분기까지 또 증가되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봤는데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퍼가 여기서부터 PER이 어떻게 된다 소리예요. 퍼가 급격히 올라가는 수가 나타나죠. 이럴 때 어떻게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주당 순이익과 그리고 주가를 통해서 현재 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PBR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퍼가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기업을 평가할 때는 절대 이익만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식 조금 한다 하면 차트 공부하고, 제일 먼저 차트 공부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뭐, PER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거 PBR은 몰라요, PBR. PBR이요, 퍼보다 몇 배수 중요합니다, 몇 배수. 요거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PBR.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기업이라는 게요, 예? 기업이라는 게 어떤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산을 갖다가 모을 때 내가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이 자본이라는 게 있다. 부채라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그죠? 돈을 빌려왔던 자기 돈으로 하던 요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자산을 만든 거거든요. 이 자산을 가지고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합니까? 수익이라는 걸 낸다.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우리는 뭐만 이야기했냐면 수익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퍼라는 것은 10억을 냈느냐, 아까 이제 주당 100원을 냈느냐, 50원을 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냈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어떤 해는 100원을 벌었으니까 오 주당 100원을 벌었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엄청난 손실. 그럼 주가가 어때요? 이게 요것만 가지고 하면 주가가 완전 하늘과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주가가 다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기업은 이익은 들쑥날쑥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자, 보세요.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이 나면 요게 바로 예를 들어서 13년이다. 그럼 2014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수익이 여기로 싹 들어가거든요. 수익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요거보다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작년까지는 부채가 여기 있고 자기 자본이 여기 있었는데 뭐가 새로 생겨가지고 수익이라는 놈이 등장해서 더 커지니까 자산도 어떻게 된다?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만한 크기의 자산을 가진 회사가 이익을 내면 이익만큼 자산이 커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기업은 1년 만에 어떤 대기업이 바로 그냥 실적이 악화되고 망하고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바로 뭐예요? 순이익이 실질적으로 쌓이고 빠져나간 전반적인 큰 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PBR은 제일 먼저 바로 여기에서 하루 뭐 매년 바뀌는 매 분기마다 바뀌는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차고차고 쌓이고 빠져나가고 그러니까요. 퍼는 어떤 해에 퍼가 10이 됐다가 100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뭐 마이너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퍼라는 건 없거든요. 예. 뭐 지 맘대로 갈 수가 있지만 PBR은 그렇지 않아요. 1.5 한 해 그다음에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2.0이 안 돼요. 이익이 다시 0이 된다 할지라도 1.5,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1.3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작게 되어서 적정한 주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순자산의 개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자산에서 뭐 뺀 거? 부채 빼면 되죠. 예. 우리 회사 자산이 100억인데 남한테 빌려온 게 50억이다. 간단하죠, 가면. 50억이 순자산이다. 그럼 만약에 이 말은 어떤 게 되냐면 보자고요.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이거잖아요. 회사를 딱 다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돈이 자산이잖아요.
우리 회사를 지금 딱 정리를 해버렸어. 그런데 뭐 100억이 나온다. 100억이. 그럼 이 회사 100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회사 돈 가져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채권자. 그렇잖아요. 채권자가 제일 먼저 가져가죠. 이 사람들은 투자한 게 아니라 돈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가 가져가요. 그럼 채권자가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50억이죠. 이 다음 누가 가져가요? 예? 이 50억이 남았다.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가 가져가죠. 바로 누구? 주주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몫이냐면 주주들의 몫이에요. 주주들의 모습, 몫이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요, 이런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냐면,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이렇게 재밌는 회사들이 많아요. 예, 재밌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재밌는 회사들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는 회사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 회사를 바로 팔면은 100억이에요. 100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90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주가 그러면 나중에 주주들이 10억, 만약에 회사를 청산하면 10억 빼고 90억의 주주 몫이 되죠. 그죠? 90억. 그런데 주주의 주식을 다 샀을 때 80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80억을 주면 이 회사 주식을 몽땅 살 수가 있는데 이 회사를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9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100% 거저먹기지, 거저먹기. 거저먹기. 이런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전부 다 이런. 그러니까 은행주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주 딱 사시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나라. 왜? 부도나면 바로 청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산 거에 50% 더 받을 수 있어요. 10,000원 주고 샀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을 1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바로 15,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 우리 금융은 0.4배니까요. 예, 2배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자, 자산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또 봅시다. 가면. PBR. 이게 뭐냐면, P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라 그랬다. 주가. 주가. 그럼 이제 B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B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북밸류라 그래요. 북밸류. 북밸류 이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부 가치라 그래요. 장부 가치. 장부 가치. 요거는 이제 뭐로 얘기하냐면 순자산이죠. 순자산. 장부의 가치라는 거는 자산에서 뭘 빼준 거? 부채를 빼준 거니까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밑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당 순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만약에 어떤 주가가 만 원 하는데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은 만약에 뭐 만원한다. 그러면 퍼가 1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PBR이죠. PBR 현재 PBR 코스피의 PBR이 얼마냐? 지금 PBR이 1.03 정도 되고 1.03. 1.03 또는 이게 좀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상치를 가니까 코스피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제가 그랬잖아요. PBR이 1로 들어오면은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 1m로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 1m 먼저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뭐냐? 부동산 가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왜? 지팔로. 또 가셔야 돼요. 논팔로. 지팔고, 논팔고, 그 다음에 전화하세요. 띠링띠링. 대출 받으셔야 돼요. 대출 받아서요. 주식에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또 주식이 있는데 온갖 잡주 들어가면 이제 다 답이 없고 어떻게 우리나라 대표주들 몇 개만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만 딱 묶어가지고요. 통째로 사버리세요. 그러면은요. 대박납니다. 왜? PBR이 1 이하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다 청산시켜버려도 우리는 그 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BR이 1 이하면 무조건 들어가라. 제가 올해 우리가 6월달 지수 폭락했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780원 요거 이하에서는 지팔고 논팔고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지수다. 왜? 이게 얼마라고요? PBR 1 지점이라 그랬어요. PBR 1 지점. 그럼 PBR 1 지점 오면 질러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더 빠질 수 있죠. 시장이라는 건 어때요? 심리 때문에 더 많이 떨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자기가 오게 돼 있는 게 주가죠. 주식이죠. 그러니까 PBR이 1이면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여튼 이제 PBR이 이제
일배라는 것은, 아, 주가 대 주당 순자산이 동일하구나. 그럼 만약에 PBR이 자, 2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주가가 만 원이라면 주당 순자산이 2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식 한 장이요. 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미 2만 원짜리인 거예요. 2만 원짜리. 그리고 이런 거 PBR이 역시 이 저평, 굉장히 PBR이 1보다 낮으면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PBR 1보다 낮은 거는 무조건 논 팔고 집 팔아가지고 사야 되겠네. 아니죠. 아니, 왜 그럴까요? 자, 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자, 업종별로요. 업종별로 PBR이 또 달라요. 어떤 업종은 PBR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있고, 은행 같은 업종은 PBR이 0.66입니다. 평균적으로 0.6이에요. 굉장히 낮죠. 증권 업종도 지금 1이 안 되거든요. 건설도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특히 이제 건설 업종은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PBR이 낮은 이유가 자산의 개념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부 다 땅하고 부동산이 대부분이겠죠. 건설 업종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자산과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판다 생각해 보세요. 잘 안 팔리죠? 이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PBR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업종별로 비교를 하자. 그리고요. PBR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0도 될 수 있지만 PBR은 절대 0과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업종별 비교해도 두 번째, 과거 연도 평균 어떻게 흘러왔는가? 과거 연도 보니까 이 회사는 1.2, 1.5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래 평균 내 보니까 1.3이더라. 요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아, 평균적으로 1.3인데 지금 보니까 1.0이네. 그러면 어때요? 아, 30%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러면 사야죠. 무조건 평균 주가의 30% 언더 가격에서는요, 사는 거예요. 자, 요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나왔습니다. 아까 PER은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면, 올해 얼마만큼 많이 벌고 작게 손실을 보고 했느냐면, 순자산 PBR은요, 그 벌어왔던 게 지금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조금씩 줘가면서 기업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익만 보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 이익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도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어떤 회사의 순자산이라는 게 쭉 이렇게 증가되는데, 순자산이라는 게 증가되는데 이익은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이익, 야 4분기 이익이 이 기업이 어떨까? 이 기업 좋을 것 같아. 그럼 4분기 주가 바로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이익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갈 때도 있고, 이익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시장에 미스터 마켓이라는 놈이요 워낙에 변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결국 우리는 일정한 부분에서 순자산이라는 가치, PBR의 가치와 그리고 PER의 가치가 결합이 되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바로 두 가지의 가장 큰 측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이 지금 적정주가 이론, 우리 워렌 버핏 과정으로 가기 전에 나오는 과정이 바로 PER과 펄을 이용한 적정주가. 가장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법을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이제 밸류 차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퍼와 PBR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이 회사의 주가는 평균 주가가 과연 얼마인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만약에 PBR입니다. 그죠? 역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PBR이 이 정도 되는데, 지난 뭐 2000년부터 평균적으로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고, 높을 때는 뭐 해주고 매도해주고 낮을 때는, 지금도 조금 낮은 상황이네요. 아, 고평가가 아니구나. 지난 몇 년간의 평균표가 얼마였을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가 주당 순자산 역시 같은 개념이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자, 순자산이
순자산이 쭉 이렇게 아까 보면 이과는 굉장히 다르죠. 순자산이 이렇게 차근차근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는 뭐예요? 큰 줄기예요. 순자산은 큰 줄기라면 이 순이익은요 항상 파트파트. 순자산이 줄기라면 큰 이익은 파트파트하게 움직이니까 주가는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움직인다. 자, 오늘 강의는요. 오늘 강의는 무엇을 설명해 드렸냐면 바로 우리가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결합이 되어서 적정 주가라는 게 드디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 종목 상담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문자 주신 분이네요. 끝번호 2119번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차 바이오엔 계속 떨어지는데 향후 전략 부탁드립니다. 차 바이오니 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새로운 이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도 사실은 뭐 바이오주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지금 PER이요. 120이 넘거든요. PBR이 2.7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었지만 업종별 특수성이 있죠. 그러면 자바이오에는 현재 지금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어떤 종목이 재평가를, 본질적인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환경도 좋아야 되고 여기에 쏠리는 시선 수급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이 종목은 개인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 기관들도 충분히 사들어와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충분히 이 정도 종목이라면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차바이오엔, 우리 이제 기업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기업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거 볼게요. 예. 이 주당 가치 지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나오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게 뭐예요? PER과 PBR을 배웠다. PER 최저. 2009년에 보시면 149. 그리고 140. 그리고 2012년에는 230. 2012년 230. 이때 뭐예요? 엄청난 고평가죠. 140, 140 이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230이 나왔죠? 엄청난 고평가. 지금은 103이죠? 약간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저평가다. 이게 어떤 측면? 이익 측면으로는 이익 측면으로는 이 기업은 다른 2009년 이후에 비해서 살짝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 하나 PBR 측면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뭐예요? 자산 측면이죠. 자산 측면으로 큰 줄기라 그랬습니다. 8.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이 기업이요. 8과 1이 있어요. 최저는 1이고 최고는 8이에요. 주가의 변폭이 어떻습니까? 8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진 기업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요. 보자고요. 8, 6, 4 이렇게 쭉 떨어지죠. 이거 뭐예요? 좋다. PBR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던가 자산이 늘어나든가 둘 중 하나 떨어지면 좋죠. 지금은 3. 3 팔고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463이 또 떨어졌죠. 오 좋네. 354 또 떨어졌네. 맞아요. 그리고 이때 한번 보자고요. 8대 1이었다. 제일 낮았을 때는 1이었고 높았을 때는 8이고 급격한 주가의 변동이 있었지만 지금 보자고요. 3.5대 2.4예요. 주가의 변동이 어떻습니까? 크지 않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PBR이 8, 6, 4, 3.8, 3으로 PBR이 어떻게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네요. 어떤 거?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에 비하면 이익 측면에서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순자산 측면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요. 사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만천 얼마냐면 11,500원이거든요. 11,500원이고 비중이 20%인데 지금 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영부영 한 10% 이상 지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저라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안 팔겠습니다. 저라면은요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 15%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옮기는 것보다 이 종목이 고평가 상황이라면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평가 상황이거든요. 저라면은요 더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펀더멘탈 이 정도면은요 괜찮아요. 예, 좋은 기업입니다. 뭔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순전히 이 차 바이오의 기업의 어떤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어떤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또 많이 높으면 모르지만 20% 괜찮아요.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상담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이요. 예, 예. 아하.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예, 만 원에 30%입니다. 만 원에 30%? 예, 예. 만 원에 사셨으면 올해 한 3월 달쯤에 사셨겠네요. 아, 예, 조금 전에 샀습니다. 어, 지금 11,500원인데요, AP 시스템이? 아, 예, 한 일주일 전에 샀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셨으면 11,000원에 사셨겠네요. 만 원에 이거. 예, 그 밑에 차도에 올라올 때. 네. 매수를 했어요. 11,000원에 사셨구만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예, 30%입니다. 30%요. 예. 예. 뭐, 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예, 회사 실적하고, 뭐, 회사가 예. 주식이 잘 갈라나,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예, 일단 뭐, 주식이 잘 갈라나 싶어서, 예. 예, 예.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요, 계속 예. 가져가십시다. 예. 계속 보유하셔도 예. 괜찮지 않습니다. 종목 좋아요. 아, 그러니까 예. 방송으로 계속 좀 보시고요. 예. 계속 우리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서경 TV에서도 추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예. 주식 승천도 보셔야 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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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보시면서 매도 타임 나가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예. 제가 지금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예. 내려놓으시고요. 예, 예. 연말까지 파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AP 시스템입니다. 일단, 우리 상세한 내용, 우리 그 주식신사 멘토분께서 워낙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아, 일단은요, 실적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게 기업들 이런 거는 가져가야 되겠죠. 예, 실적 좋고요. 지금 OLED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변화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보여드린 거 짧게 말씀해드리면 여기도 보시면은요 PER이 55에서 30으로 23으로 12로 엄청나게 떨어지죠. PBR 볼까요? 3에서 4로 37로 올랐지만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예요? 2013년은 AP 시스템 공략하는 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AP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자, 지금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요. 바로 시청자 상담을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내일 일장 공략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전화 상담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욱더 많은 분들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때요? 대바 플러스 사전 4승째 기록 중입니다. 그죠?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을까요?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자, 대림산업 건설주의 최고 이익 내주는 종목입니다. 짧게 좀 뭐 설명해 드리자면 대림산업이라는 기업이요, 건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아 부분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유아 부분하고, 국내 플랜트, 또 해외 도급 부분에 이제 기성 실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지만, 내수 부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해외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림자동차 및 또 대림CNS, 그리고 오라건강이 성장. 자회사들이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자회사들의 성장이 좋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지배, 지분법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생길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지분법 손실이 있죠. 그렇지만 축소가 계속되면서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역시 이제 해외 이제 플랜트나 이런 공사의 마진이 중요한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실제 굉장히 안 좋은 거는요, 공사 수주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수주를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저가 수주? 앞으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그냥 믿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확실하게 이 대림산업은요, 좋은 것만 했어요.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산업은 현재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기업이 2003년부터요, 지금부터 10년간의 매출액 증가 보자고요. 매출액이 지금 2003년에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되던 게 지금 얼마냐면은 10조가 넘었거든요. 예. 이렇게 증가되고 있었다. 근데 이익은요, 크게 이익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매출액 대비 이익이 작다는 소리인데, 이런 거 제가 말씀해 드렸죠.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익이 상당히 좀 작았다. 나중에는 어떻게든 이익이 한번 증가되기 시작하면 폭발을 해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져야 돼. 기업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로 매출액이 증가돼요. 매출액이 뒷받쳐주고 이익을 좀 작게 놔도 괜찮아요. 왜? 매출액이 증가돼야지 나중에 이익이 한 방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익자산 가리수를 고려 평균 주가를 보니까 10만 9천 원 정도 나오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9만 7천 원입니다. 9만 7천 원. 1차 목표 가격 11만 원 선정했고요. 손절매 9만 원 설정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차트를 보시면 바로 매수 가격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9만 7천 5백원이니까요. 바로 사시면 됩니다. 내일 만약에 500원만 떨어지면은요, 그냥 사세요. 9만 원 손절매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번에 오전 5승째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좋은 수익률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